휴지 주세요. 아,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았어. 아, 레전드다. 나누는 게 전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저를 이렇게 지나갈 뿐.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큰 행복이고 많은 분들이 이 기적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신 우리 홀리님과 함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아대체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2015년부터 7년간 활동 중인 홀리라고 하고요. 아마 반반 메이크업 하면 아, 개 라고 할 정도로 홀리 하면 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때는 신호등 건너다가 반반? 이럴 정도로 바로 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유튜브랑 그리고 제 개인 SNS로 제 팬분들 홀팬분들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오늘 기아대책에서 나눔이란 주제로 불러주셔서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나왔습니다. 홀리님, 네.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렇게 꿈이랑 비전이 없었어요. 그저 떡볶이가 좋은 순수한 이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근데 그때에 저희 학교 뮤지컬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 뮤지컬의 분장 팀장을 맡게 됐어요. 거기서 메이크업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큰 칭찬을 받고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내일이다. 그와 동시에 이제 아동과 이제 유아 청소년에도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아동복지로 대학을 갔는데 메이크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뒤편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1년을 아동복지 대학으로 다녔는데 제가 공부에 달란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살짝 하고 그만두고 메이크업 자격증을 6개월 만에 4개를 제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너무 힘들겠다고 대학교 이제 지원을 메이크업 학과로 들어가가지고 영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는 게 유튜브로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홀리로 지내고 있습니다. 1세대 유튜브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하시면서 고충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오늘 다 얘기하려면 한 밤을 새야 되겠네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제가 막 이게 막 외적으로 아름답다기보다는 이제 사람 이주영으로서 저의 이런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화면 하나를 두고 제 외면의 아름다움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구독자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다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언니가 뭐 특별히 뭐 막 미인 얼굴은 아니지만 나는 언니가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게 멋있어. 근데 저는 사실 현실은 그냥 똑같은 사람 이주영인데 댓글에서는 저를 겁나 너무... 아, 겁나? 댓글에서는 저를 너무 멋있는 언니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늘 너무 멋있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비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무조건 아름다워야 돼. 막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근데 이제 뷰티 유튜브로 살면서 그게 제일 저는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저를 제 틀에 가둔 거. 밖에 나갈 때도 되게 막 선글라스 쓰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모자 쓰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막 머리 안 감아도 막 프로 해치고 나가고 이런 노력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되게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됐던 적은 또 언제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아봐가지고 늘 나누는 건데 어느 홀팬분이 홀리 언니 때문에 살고 싶어졌다. 이런 DM을 보내주셨을 때 저는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휴지 주세요. 아,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다본지 어떡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크루분들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악플을 받는다던가.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하고 저도 너무 아 레전드다. 아, 기아대 측에서 무슨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좋았던 얘기 하라고 했을 뿐인데. 네. 어, 웃겨. 연말에 홀리스박스라고 제가 홀팬분들하고 같이 이제 기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대 측에도 제가 후원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네. 제가 이번에 기부를 진행을 하면서 홀팬들 모여주세요 이러니까 진짜 다 모여주셔서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모이고 사실 그분들도 제품을 사고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기부를 하고 나눔을 하고 싶어서 모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홀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런 유튜브를 안 했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했다. 홀리스박스 수익금을 아이들에게 후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아이들에게 후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생하고 저랑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하고 이제 늘 이야기를 나누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눠요. 출근할 때도 얘기를 나누고 평상시랑 이제 퇴근할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될 친구들이고 저는 제 청소년기 때도 얻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자기의 청소년기나 이제 어렸을 때 시절에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눠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번에 홀팸들과 나눔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크게 있었습니다. 어떠한 도움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일까요? 기숙사 학교 다니면서 이거 울어. 야, 그 어렸을 때 저랑 지금의 저를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았어. 저는 이렇게 나눌 때 하야님하고 롱런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눔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능력을 받은 게 감사하죠. 맞아요.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구독자 같은 어린 친구들 제가 더 돕고 싶고 왜냐면 제가 청소년기 때 이제 엄마랑 떨어져서 아빠랑 떨어져서 이제 기숙사 학교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저한테 보여주신 것도 너무 막 이제 세상에 나와서 제가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또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 이 은혜도 너무 큰 거예요. 저는 나누는 게 전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저를 이렇게 지나갈 뿐. 왜냐면 제 게 아니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하나님한테 인센티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저는 늘 맨날 생각을 해요. 이거 아까워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고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꿈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비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사람이든지 할 수 있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진짜 그 어렸을 때는 저 진짜 못한다 생각했거든요. 아, 나 커서 뭐하지? 뭐 먹고 살지? 근데 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힘으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환경이 어쨌든지 자기가 이제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만큼 자기 미래는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알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유튜버로서 또한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또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이랑 이제 모임을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기아대책에도 저희가 후원한 주거공간 지원 사업처럼 주거공간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을 같은 지내실 수 있는 공간 홀리랜드 이름으로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가족끼리 맨날 50채 짓고 싶다 그치 막 100채 짓고 싶다 그치 막 이렇게 맨날 얘기하거든요. 마을처럼 마을로 근데 정말 그게 진짜 현실이 될 것 같고 해주시면 왜냐면 집이 진짜 안식처잖아요. 마음의 안식처. 그래서 여러분 기아대책과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홀리님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게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 이게 제가 좋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쁠 때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한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게 막 사람이 가져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안 가져서 못 나누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큰 행복이고 그리고 내가 더 얻는 게 더 많잖아요. 곱절로 더 많더라고요.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고 2,000원, 3,000원 네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게 모여가지고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기적인 거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한테 꿈을 우리가 선물해 준다는 게 정말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홀팸들 덕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적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홀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디어 영향력이 큰 이 시대에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홀림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홀림님 유튜브를 보면서 화장을 하고 왔어요.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제가 지금 보시면 꼭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번만 수정해 주시면 영광일 것 같아요. 눈썹? 눈썹? 네. 아. 살짝만. 이 처진 부분을 살짝 닦은 다음에 그래서 여기 밑에를 살짝 정리를 해주면 더 깔끔해요. 틀을 좀 진한 컬러 가지고 있으신 걸로 사선 브러쉬로 눈썹 산을 아예 좀 잡아가지고 길면 얼굴이 작아 보여요. 밑에 선을 일자로 깔끔하게 이렇게 요거를 손으로 사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노즈 쉐딩까지 넣을 수 있어. 애교 집을 좀 만들어주면